총선 승리를 기원하며 전하는 100일기도 시리즈 여섯 번째 기도 제목을 공개합니다. 정당 기능의 정상화. 조직의 기능을 정상화할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하다는 말이죠. 새롭게 시대를 전환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관행에 묻혀버린 정당의 기능을 정상화하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보여지는 것들이 그러한 세상이 상식적인 세상입니다. 이게 영양제 병으로 보였는데 이 안에 영양제가 들어있어야 상식적인 일이죠. 이게 콜라로 보여졌는데 콜라가 들어있어야 상식입니다. 돈 주고 샀는데 여기에 돌이 들어있다거나 여기서 간장 맛이 나면 안 되는 거죠. 정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에 조직이 있고 지역에 조직이 있으면 중앙의 메시지가 지역으로 전해지고 지역의 민생이 중앙으로 전해지는 시스템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죠. 각 전문 분야별로 분과가 있으면 그 분과마다 전문가들의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죠. 누군가가 어떠한 직함으로 임명을 받으면 그 직함에 맞는 일을 할 것으로 보여지죠. 이 모든 기능을 상식적으로 정상화할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합니다. 조직을 운영해 봤거나 기업을 이끌어 봤거나 시스템을 이해하고 조직의 기능을 끌어올려서 성과를 내본 사람들, 지금 한국 정치에는 그런 경영자들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이 전문성을 발휘하고 실무자들이 실무를 하고 조직이 조직의 크기만큼의 기능을 발휘하는 상식적인 세상 한번 만들어 봅시다. 저 역시도 디지털 정당위원회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계속 전문가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당원이시면서 디지털 미디어라든가 소통체계 관련 전문성을 갖추신 분들 연락 주십시오. 디자인도 좋고 영상도 좋고 프로그래밍, 마케팅 그 무엇이든 우리의 소통체계를 개선하고 접근성을 강화하는 데 좋은 역할을 해주실 수 있는 분들 아래 메일 주소로 꼭 연락 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시면 저도 여러분을 돕겠습니다. 그래서 결론 여섯 번째 기도 제목은 조직의 기능을 정상화하자. 그렇게 정당의 기능을 정상화하자. 그래야 국민의 마음이 정치에 반영되니까 정치인 여러분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은 꽃집 사장이라 열심히 꽃을 팔고 있겠습니다. 화환화분 꽃배달은 1855-0410 네시플라워.